어? 야, 왜 아이유님 같냐? 아이유 느낌 난다니까, 얘들아? 이거 아이유 아니냐? 이거 하연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르포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게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는 RPG를 되게 좋아하는데 모바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많은 게 간략화되고 커스터마이징도 사실 그냥 선택하는 것밖에 없고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커스터마이징 열심히 할 건데 나를 닮게 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한번 해볼까요? 오, 일단 직업 계열이 네 개로 나뉘네요. 술사, 원소의 마법사 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술사 커마를 해보겠습니다. 오, 기본, 근데 되게 섬세하다. 요즘 진짜 커마 잘 나온다. 와, 조금 센 화장도 있고, 연한 화장도 있고, 저랑 혹시 최대한 비슷한 그런 캐릭을 만들어볼까요? 이 기본 페이스 개 예쁜데? 오! 이렇게, 얘 딱 흑발. 근데 좀 양심 없긴 해. 아니, 예쁜 거 진짜 많은데? 기본 프리셋이? 약간 또 이제. 입술색도 심지어 비슷. 그치만 뭔가 얼굴이라던가 이런 게. 그나마 눈 크기를 좀 줄이고. 눈 감김 좀. 뭐야, 코끝납이 있었네. 어? 뭐야? 가능해져.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닮았다고 우기기엔 죄송한 언니다. 눈도, 눈도 엄청 뭐 많았구나. 눈도, 아니, 커스터마이징. 실화야, 이거 PC게임으로도 이 정도로 많이 해주는데 많이 없는데? 와, 미쳤다, 이 게임. 진짜 대박이다. 입술은 좀 작은데, 아랫입술 좀 두툼할걸. 조금 늘리고. 야, 왜 아이유님 같냐? 야, 님들, 저 아이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왜? 어때요? 좀 아이유 같은데. 오! 흰색, 와, 이쁘다. 위장 염색도 있나봐요. 보조 색상. 오. 그리고 이건 점까지 구현이 가능하더라고.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근데 커마 기능이 좋아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아이유 될까요? 오! 일단 시작해볼게요. 뭐야! 2000왕가의 몰락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전파공주. 공주구나! 하지만 비천성주 손덕은 전파공주를 납치해 자신과 혼인을 강요한다. 이에 대법사 사르마티와 그의 제자들은 천파공주를 구하기 위해 비천성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사건을 시작으로 숨겨져 왔던 비밀과 감춰졌던 욕망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기 뻔했잖아요. 오, 내가 처리하겠어. 오, 지금 제가 도사거든요. 마검사 같은 거던데. 예쁘다. 근데 아이디 너무 좋은데요. 아이유. 잠깐. 경공술 실력이 꽤 좋은 아, 건 알고 그냥 있구만. 안 된다고? 저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벽을 이용해 반사 경공을 하는 거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렇지. 잘할 줄 알았다니까. 아, 경공 계속 쓸 수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근데 다 얼굴들이 오, 너무 예쁜. 아니, 검 부딪히는 소리? 뭐 너무 예쁜데? 언니 너무 예뻐요. 오, 공지우. 지우초? 어? 아니, 저기 아니. 어?
이거 반전, 이거 스토리 반전 장난 아니네. 근데 아이유란 아이디가 되게 죄송해진다. 아이유님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저한테 3일만 주면 아이유 똑같이 네, 만들 수 있어요. 오, 새로운 제작? 무기를 만들어보자. 오, 제작이 가능하네.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100건 만들었어요. 자, 필드 임무, 정예 임무 이런 게 있네 여기에. 정령 후원수를 갖는다는 건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도움을 줄 최고의 조력자를 얻게 된다는 뜻이지. 정령? 우와 정령. 뭐야 이거 몇 개? 정령은 총 43종이고요. 전투 시에 도움이 된 효과를 획득할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와, 정령,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와, 이래서 이제 덱을 만들고 이제 추가 효과 같은 거. 와,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하는 거. 오, 이거 귀엽다. 난 네가 좋아. 귀엽다. 아, 콘프로스트 먹고 싶다. 아, 뭐야. 뭐 그래픽 되게 괜찮다. 안녕히 귀여워. 모비랑 정령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인사 말하기 슬프. 꽃다발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체질 너 체질 개선은 하고 있는 거야? 체질 개선 영약을 먹으면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다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철벽 영약 철벽 통찰 기민 집중 영민 각성 체질 내공 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캐릭터가 더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내공 쌓는 느낌인가 봐요. 이보시게 서영, 여기 나 좀 보게.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두머리 격인 흑.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임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오, 임무 새로 등록. 아, 각 혼자가 필드. 힘들면 친구랑 같이 해도 돼. 지역별로 이렇게 목표와 있네요. 보상까지 미리 확인한 임무는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임무를 눌러도 자동 이동이 되니까 엄청 편리하지. 자동이라서 너무 편하다. 딸깍. 너 봤어? 네가 가진 아이템을 등록하면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을 눌러 보감을 채우면 돼. 다 쓴 아이템도 버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네. 실수로 힐했다. 좋아. 죽으라. 잡아야 될 텐데. 오, 보상. 오, 채집. 채집을 해서 왠지 이렇게 지나갈 때 채집을 해놔야 돼. 채집을 해놔야 나중에 막 제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좀 섬세하다. 여기 보면 밑에 배터리 표시랑 시간 표시도 돼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무궁 볼 수 있다고? 어감술 나 너무 좋아. 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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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네요. 컨이 좋지 않아도 박자를 놓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임이에요. 엄마해, 여기 내공. 봐봐. 출연할 수 있는 내공 종류를 볼 수 있어. 있네. 내공을 극대화시키려면 혈맥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 스스로 내공 강화 이런 느낌이네. 고급 1티어? 오, 장비 제작이 가능하네. 신발. 이거 된다. 1티어 옷. 방금 신발 제작해서 설마 재료 부족한 건가? 재질 향상, 내공 향상. 운기 조식도 있네요. 이게 뭘까 했는데 이 기운 가서 운기 조식을 하면 짜잔, 진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호칭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생각해둔 호칭이 있어? 멋져 멋져. 아, 여러분 드디어 의상이 열렸어요. 옷 너무 기대된다. 옷이 생각보다 꽤 이쁘더라고. 염색도 잘 돼 있고 색상도 선택할 수 있어? 세상에. 아이고 예쁘다. 어머 이거 이쁘다. 어머 세상에. 완전 블랙이나 올 화이트 이쁘겠다. 와. 와. 너무 예쁘다. 추천 연색. 오, 추천 연색 진짜 잘해.
좋은데. 와 뭐야? 왕왕왕왕. 오 우산. 붕어꽃이 귀여워. 백우산. 우와 예뻐 예뻐. 일단은 갈색 말이랑 흰색 말. 꽃들. 아 귀여워. 웃는 거 봐. 아 진짜 귀엽다. 모거. 이렇게 네 가지 탈 것이 있는데 나무로 된 용? 물고기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근데 나 꽃돼지 말은 사실 말은 기본이긴 한데 너 꽃돼지. 아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미르포를 체험해봤는데요. 일단은 커마가 되게 잘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엄청 한국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퀘스트 깨면 돼서 되게 쉬웠던 거, 편하게 그냥 쭉쭉쭉 밀 수 있는 거 같았어요. 나중에 이제 PVP나 캐릭터 넷을 쌓는 그런 걸로 하면 좀 강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RPG 모바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픽도 괜찮고 일단 커마가 특히 커마가 진짜 퀄리티가 좋았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미르포 체험기였습니다. 쭈우.